안녕하세요. 옷장소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반다이에서 출시된 프라모델인데요. 플라스틱 모델의 줄임말이 프라모델이죠. 라이언, 후디를 쓰고 있는 라이언입니다. 카카오 프렌즈 메인 캐릭터인 라이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 너무 귀엽고 쉽게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궁금증이 좀 있어서 뭐 어떻게 나왔을까 너무 궁금해서 제품 하나 구매해봤고요. 너무 귀여우면 여러 개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총 라이언 같은 경우 세 가지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봉을 들고 있는 펜라이트를 들고 있는 버전 그리고 너무나도 귀여운 리본을 메고 있는 버전 이렇게 버전이 더 있는데 그나마 저는 이때 그 리본 같은 경우 품절이 없고 제가 구매할 때는 후디 버전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 열면요. 네, 플라스틱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리퍼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네, 바로 조립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확인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네요. 자, 그러면 조립 시작해 볼까요?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스티커 밑부분에 들어가는 스티커 하나가 있고요. A1, A2, B. 비교적 간단한 편이죠. 짜잔, 완성했습니다. 네, 정말 쉬운 조립이었는데요. 지금 보면
네, 홀로는 쓸 수가 없어요. 스탠디가 꼭 있어야지만 세울 수가 있고, 이 스탠디는 이렇게 브릭 형태로 꽂을 수 있게끔 음양의 조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퍼즐 형태로 나중에 결합을 추가 결합을 해서 모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캐릭터를 연결하는 것보다도 이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이 추가적으로 출시가 되면 그 캐릭터들을 연결해 놓으면 무척 귀여울 것 같네요. 이 간단하기 때문에 프라모델의 접근성이 좀 낮다, 접근 장벽이 좀 낮은 점이 있고, 그리고 손으로 뜯어서 만들어도 무척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뭐 본인 일하는 책상 위나 일하거나 공부하는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무척 귀여울 것 같아요. 자, 이 피규어 그러면 바로 좀 가동 범위를 확인해 볼까요? 320도 회전 머리 가능합니다. 위아래로도 이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귀는 따로 움직이진 않고 후디를 잘 차고 있고, 자, 팔. 자, 팔이 이 정도 빠져요.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서 32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아래로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리고 내리고. 네, 그러다 빠지지만 어쨌든. 자, 다리도 이렇게 벌렸다가, 네, 양쪽으로 이 정도까지 벌어지고요. 120도 정도는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접으면 또 다리를 또 이렇게 가지런히 모을 수 있는, 네, 후디 라이언이 되겠습니다. 자, 뭐 팔도 이렇게 들리고 다리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전시를 할 수가 있는 게 특징이 되겠네요. 자, 무척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빠른 프라모델 조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너무 귀여워서 만족스럽기는 하고, 뭐 피규어로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프라모델에 즐거움을 준다라는 거라 가벼운 그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두 가지 매력이 좀 있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다른 캐릭터들까지 출시가 되면 좀 구매를 고민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요 리뷰는 여기까지.